팔란티어는 빅데이터 기반의 다목적 AI 솔루션 기업으로 정부와 여러 분야에 속한 다국적 기업에게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솔루션은 데이터의 품질, 접근 속도, 신뢰성 수준에서 타 기업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팔란티어의 AI 솔루션은 현재 AI 혁신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특히 엔비디아가 토대를 마련한 여러 LLM들을 기반으로 진행 중인 AI 혁신의 최앞단 최전선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I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어가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경제적 혜자를 구축하다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팔란티어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16억 달러 약 2조 1000억 원로 전년 대비 16% 성장했습니다. 이는 기존 예상치였던 3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지난해 1분기에는 1억 2천만 달러 약 158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팔란티어의 데이터 온톨로지와 고유한 데이터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온톨로지의 정교함입니다. 팔란티어는 20년 이상 데이터 온톨로지, 즉 데이터 규칙과 데이터 세트를 확립하고 확장하는 데 전념해왔습니다. 이는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AI 솔루션의 품질, 접근 속도, 신뢰성 수준을 타 기업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만듭니다. 특히 챗GPT와 같은 LLM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국방용 프로그램의 사용 시 지대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 국방부와의 협력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가 선택한 유일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는 팔란티어의 데이터 접근 방식과 솔루션의 탁월함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추상화시킨 후 저장하지 않고 바로 연결하여 활용하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비용을 절감하고 데이터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는 등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셋째, 경제적 혜자의 구성 요소에서 팔란티어는 전환 비용, 자산, 네트워크 효과, 가격 우위, 규모의 경제 등 경제적 혜자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부합합니다. 특히 팔란티어의 고객이 되면 다른 솔루션을 찾지 않게 되는 높은 재계약률, 미국 국방부와 같은 브랜드 가치, 그리고 AIP를 통한 온톨로지, 최적화와 솔루션 제공이 규모의 경제 실현을 뒷받침합니다. 팔란티어는 맞춤형 AI 솔루션 제공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AIP를 활용하여 고객이 최적화된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함으로써 팔란티어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템플릿 및 모듈식 설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직계발용 운영체제인 CUDA는 템플릿 모듈식 설계라기보다는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 추가하는 다소 임기응변식 모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란티어는 템플릿과 모듈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 설계를 채택하여 고객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 시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며 개발 과정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합니다. 팔란티어가 맞춤형 AI 솔루션 제공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법은 기술 산업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는 고객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량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얻기 어렵게 만듭니다. 팔란티어는 AI 수혜주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혜자를 통해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차세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팔란티어의 혁신적 접근 방식은 AI 시대에 우리가 직면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팔란티어의 경제적 혜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팔란티어와 같은 혁신적 기업들이 AI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계속해서 주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AI 노마드였습니다.